아, 벌써부터 재미가 없다. 바디 프로필을 제가 이번 시즌에 하나도 안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뭐 찍을 수 있는 곳 알아보고, 당일 예약되는데 있으면 모르겠네요. 또 있으면 거기 가서 간단하게 찍고, 또 저녁에 레슨하고, 뭐 이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. 30분 정도 짧게 찍을 수 있는, 급하게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찾아서 예약을 방금 했습니다. 몸 색깔이 진짜 이번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, 피부톤이 몸을 다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어울리려나? 반스를 이거를 입어요. 삼각 반스를 입었습니다. 약간 보디빌딩 트렁크 같지 않나요? 자, 태닝을 어쨌든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. 마치 탄을 바른 듯이 이렇게 어두운 스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아무런 것도 안 발랐어요, 지금. 다리 색상도 잘 나왔고, 바디 프로필 찍으시려는 분들도 태닝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태닝 어디? 몰디브 태닝. 날씨도 좋고, 이제 마스크도 풀렸는데, 뭔가 벗기가 좀 그러네. 난 마기꾼으로 남을래요. 펌핑 연습 마치고 포징 연습까지 하고 들어가는데 뭐가 허전한가 했더니 내가 외투를 안 챙겼구나. 근데 어차피 또 다시 가야 됩니다. 이따 또 저녁에 레슨 해야 되니까. 와, 오랜만에 직접 지은 쌀밥. 아, 밥 먹자마자 사진 찍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. 랭킹닷컴의 BHC 맛초킹 닭가슴살, 그리고 쌀밥 250g, 그리고 아까 감자 조금 남은 한 80g 정도 될 겁니다. 먹고 빨리 가겠습니다. 지금 빨리 이동 중입니다. 늦을 것 같아요, 잠시만. 들어가겠습니다. 결제는 카드로. 아, 결제 지금 할게요. 결제 안 하고 도망갈 뻔했네. 어떤 걸로 하세요? 카드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다시 집에 가서 또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. 1시간 컷, 1시간 딱. 뭐 상담하고 뭐 펌핑 살짝 더 하고 셀렉하기까지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. 바디 프로필 장인이죠, 장인. 딱입니다. 제 모교 충북대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. 정문이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. 날씨 죽이네. 어우. 자, 이렇게 프로필 찍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 찍으실 때 간과하는 게 많아요. 대표적인 게 포즈. 그래서 포즈 연습을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. 포즈를 연습을 안 하고 찍으시면은
굉장히 당황하실 거고, 보통은 경력 있는 사진 작가님이 이 포즈 저 포즈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, 만약에 사진 작가님도 그렇게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약간 초보 작가님이시다 하면 사실 서로 되게 잘 모르는 상황 때문에 어정쩡한 자세에서 어정쩡한 사진이 남게 됩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사진 보시면서 뭐 선수가 됐든 아니면 내가 찍고 싶은 느낌으로 잘 찍으신 분들 거 컨셉을 보고 그 포즈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, 거울 보면서. 그리고 거울 보면서만 하면 안 돼요. 영상도 한번 남겨보세요. 정말 웃길 겁니다. 그 다음은, 보디빌딩적인 테크닉을 따라 하는 거예요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예를 들면 수분 조절을 한다, 염분 조절을 한다, 뭐 밴딩 로딩을 한다, 이런 거는 바디 프로필 찍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은 그냥 운동하실 때 예쁜 모습, 아름다운 모습, 멋진 모습 그대로 사진 남기신다고 생각해야지. 괜히 안 하던 거막 똑같이 먹던 음식 먹다가 가야지. 뭐안 먹던 거 먹고, 안 마시던 거 마시고, 안 하던 거 하기 때문에 당일날 몸 상태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항상 하시던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. 별다른 시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세요. 그리고 또한 가지. 태닝. 뭐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단 피부톤 자체가 어두운 게 몸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고 태닝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분이 말라서인지는 몰라도 다이어트도 더잘돼 보이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의 속도를 태닝이 좀 빠르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반드시 태닝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최소 10회에서 뭐 여유 있으시면 20회까지도 추천합니다. 자,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입니다. 저녁에는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촬영이고 뭐고 이거 좀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.